아니요 아니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어, 직설적이야 이 남자. 안녕하세요 진자님입니다. 오늘은 많은 유튜버 친구들을 한번 아키네이터에 검색해보겠습니다. 물론 걔네 다 아키네이터에 나오겠지만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제 친구들이 도출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. 일단은 나부터 해볼거야. 여자입니까? 모르겠습니다라니. 예 형아 나는 사실 남자라고. 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저 무슨 TTS예요?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? 어, 예, 저 치즈필름 출신이에요. 유튜버입니까? 네! 미음... 이거 이모티콘이요? 로 시작합니까? 아, 미음! 미음으로 시작합니까? 아니요. 이름이 이응연, 안 들어간다 할까? 왜 나 몰라? 파가인가요? 아니요. 트위치 TV 스트리머입니까? 네! 이걸 이렇게 물어본다고? 트위치 스트리머 진자림입니까? 아,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왜 이렇게 직설적이야? 그럴 겁니다. 원정 사이랑 친한 사이입니까? 아니요. 아닐 겁니다. 식사단의 단원입니까? 아니요. 이름이 진자림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침대와 관련 있습니까? 아니요. 당신 캐릭터는 영상을 찍습니까? 아니요. 단체 스포츠를 안 합니다. 당신의 캐릭터는 반일입니까? 아니요.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. 학교 영상을 찍지 않고 반일을 하지 않으면 원정상과 친하지 않은 스트리머는 나야? 이게 왜 그렇게 돼? 아 이번엔 누구 해볼까 얘들아? 꼬구미 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자입니까? 아니 언니 여자예요. 유튜버입니까? 그쵸? 어린이입니까? 어 그럴 겁니다? 어 언니가 나이는 성인이 맞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. 성인입니까? 네 성인 맞죠.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? 꼬구미. 네 트위치 TV 스트리머입니까? 어 yeah. 매일 지친 몸에 력을 풀어주나요? 언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지친 몸을 만들지 지친 몸을 풀어주진 않죠. 야! 짜증나게 하지마! 어우 지쳐. 어 지친 몸을 만들긴 합니다. 트위치 스트리머 원정상과 케미가 좋나요? 원정상이랑 합방한 적 있죠. 아 있어. 케미가 저는 좋다고 보는데? 여동생 캐릭터입니까? 어! 어 약간 그럴 겁니다. 주름이 어 주름이 많이 있습니까? 뽀금이 언니 보고 있어 혹시? 야 아무나 뽀금이 언니 검색 좀 해봐. 됐지? 어... 야 이거 결정적이다. 이거 선택이 아이 모르겠습니다. 아이 모르겠습니다. 여캠이라고 주장하나요? 예. 나도 여캠이야!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나요? 아니요 안 들어가. 아 와 이게 언니야? 아 이쁘게 나왔다 이거. 아 나도 그래 여캠이야! 여캠 조명이 있으면 여캠 자 다음은 누구 해볼까? 다음 원정상 해보라고? 그래 걔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. 원정상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를 합니까? 네 유튜버죠. 이 캐릭터는 여자입니까? 어 아니죠. 아니요. 예 그럴 겁니다. 야, 원정상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. 마피아의 일원이 이게 왜 나와? GTA 할 때는 뭐 되어본 적도 있을 법도 한데 일단 지금은 아니니까. 아니요. 스트리머 진자림과 케미가 좋나요? 좋나요?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는데요? 트위치 소속 남자 스트리머입니까? 예. 와 이게 뜨네? 자 원정 사진 진짜 너무 못생겼다. 어떡하면 좋니? 아니 정상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. 이거 아키네이터 사진 어떡하니? 어? 이거 너무 에바띠다. 원정상이 아키네이터에 나오기 위한 필수 조건은 마피아가 아닙니다. 누나가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라고 해서인 것 같아요. 눈사람 언니 해볼게요. 여자입니까? 네 여자 유튜버입니다.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인가요? 네. 미음으로 시작합니까? 아니요. 기억이 캐릭터에 들어갑니까? 아니요. 보라가 보라색이 아닌 보이는 라디오라는 뜻이야? 보이는 라디오면 맞긴 해. 저스트 채팅이 보라. 에? 아 아니요? 아니요? 아무것도 입지 않지 않았는데요? 아니요? 아이돌입니까? 아니요. 어 리얼이 캐릭터에 들어갑니까? 네. 야 합니까? 어,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제목을 짓긴 했거든요. 쭉쭉빵빵 언니와 섹시 코카인 대결. 아니야 근데 언니 자체가 야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. 아닐 겁니다. 야한 옷을 입습니까? 아니 그래도 나 언니 야한 옷 입는 건 못 봤어. 코가 크다고 트수들에게 듣나요? 나 눈사람 언니가 코 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코가 그쪽에서도 밈인 것 같기는 해. 그럴 겁니다. 네? 어? 아니요 뭔 소리예요? 어 직설적이야 이 남자? 어 사람을 손에 땀을 주게 하네 그냥? 깜짝이야.
뭐야?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? 아니요? 아! 어 이거 맞췄어! 어 맞췄어! 아니 뭐야 대충 예상하고 있었으면서 비딴 질문 왜 한 거야? 아니 대충 뭐야 나는 얘가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는 줄 알았어. 그만하자, 놀랐어 진짜. 뭐지? 야 오늘 좀 이상해. 여기 지금 광고도 좀 이상해. 이게 뭐니? 아? 샌드박스의 찐 대표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필성 대표님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심심풀이. 남자인가? 예, 이름이 둘자 아닙니다. 게임 유튜버 아니고요? 당신님 아니요. 그러면 좋겠나요? 샌드박스 지분 몇 퍼센트야? 준치위 싹. 아니요. 사랑과 관련 있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짝사랑한 사람인가? 아 사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샌드박스 여성 크리에이터다 보니 아 여기서 제 마음을 고백을 해버리면 너무 아 안 되는데. 아닐 겁니다. 그 사람이 당신 아나요? 네 인사도 했다고. 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. 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 제가 이제 샌드박스를 사랑하겠네. 샌드박스라는 이제 회사를 사랑하는데 뭔가 이제 이필성 대표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 여지가 있지 않을까.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주변 유튜버들을 아키네이터에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이상한 질문들이 나와서 좀 많이 힘든 콘텐츠였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를 아키네이터에 검색해보세요.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럼 해보렴. 안녕.